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아, 제가 이 비디오 기다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힙합스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3인조 붐뱁 랩그룹 The Fullest였습니다. The Fullest가 이번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고, 저는 이 비디오를 보고 야, 진짜 이들의 어떤 음악적인 애티튜드가 너무 멋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이렇게 붐뱁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팀이 있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게다가 힙합 스타와는 다른 이번에는 진짜 좀 말 그대로 농도가 굉장히 짙은 붐뱁을 그들이 들고 왔어요. 이거는 뭐 어떤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뭐 90년대 유명한 붐뱁 프로듀서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시나요? DJ 프리미어 같은 이제 비트 스타일이 있겠죠. 특히 DJ 프리미어가 어떤 90년대 힙합에서 심볼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든 프로듀서였잖아요. 그 외에 뭐 제이 딜라 같은 프로듀서도 있겠고, 그리고 맙딥의 해벅 같은 프로듀서도 있죠. 그리고 뭐 또 제가 그 외에 좋아하는 프로듀서 뭐 The Alchemist도 있고, 사운드들이 굉장히 생각나는 사운드를 그들이 또 구현을 해냈어요. 트랙과 붐뱁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반대적인 사운드잖아요. 이들은 추구하려는 스타일이 진짜 완전히 어떤 힙합의 시계를 90년대로 되돌리려는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들의 음악적인 고집, 태도가 좀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 가사를 해석을 못했어요. 가사 텍스트가 없어서. 이 붐뱁 비디오에는 가사를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소울풀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에서는 스스로 이 음악을 아마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The Fullest의 Skill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Flow Code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 비트가 너무 잘 찍었어. 와, 이거 이게 제가 이런 음악을 되게 반가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 한국 힙합씬에도 이런 스타일의 붐뱁이 굉장히 크게 유행이 되었었는데, 그 붐뱁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히트시켰던 프로듀서가 바로 한국에는 랍티미스트라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한국 붐뱁 비트메이커의 어떻게 보면 장인이에요. 마스터예요, 마스터. 그래서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랍티미스트의 비트가 생각나곤 하거든요. 에브리알케이 랩플로우가 진짜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었던 랩 스타일이에요.
What you want, what you want for me? 아, 훅도 완전히 90년대야. 야, 이거는 DJ 프리미어 형님이 들으면 기분 좋아하겠다. 근데 이거 비트의 어떤 질감을 좀 들어보면 DJ 프리미어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로카펠라, 제이지가 있던 로카펠라 레코드 사운드의 느낌과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그 로카펠라 레코드 안에 어떤 프로듀서의 느낌이었냐? 바로 저스트 블레이즈의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비트는 로카펠라 래퍼가 랩을 해도 로카펠라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해도 조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좀 클래식한 스타일이라서 사람들한테 붐뱁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이런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붐뱁에 대한 표현을 잘하지? 너무 좋다 이거. The Fullest의 Scale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비디오 보니까 예전에 제이지의 다큐멘터리 Fade to Black의 제이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이지는 또 주옥같은 명언을 많이 남긴 래퍼기도 하죠. 누군가가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제이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올드스쿨 스타일의 비트를 고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이지가 어떻게 답했냐면 그거는 한물 같지만 핫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발언인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붐뱁이라는 음악이 한물 간 음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래퍼들한테 붐뱁 음악을 들려주면 사실은 좀 거리감도 느끼고 있는 래퍼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행은 다시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옛날 힙합 뮤직 비디오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댓글을 반응을 보면 다들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 이 당시의 음악들이 진짜 좋았다. 요즘 음악을 듣지만 결국 나중에는 옛날 음악을 찾아듣게 된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한 바이브가 유행이 되려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더 풀리스트 같은 이런 힙합 그룹들이 붐뱁 음악을 유행이 지난 음악을 이렇게 불씨를 되살려서 만들어낸다는 거에도 박수를 치고 싶기도 하고 그들이 붐뱁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는 무브먼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들이 아이돌로 생각했던 90년대 래퍼들과 제가 아이돌로 생각했던
90년대 래퍼들과의 아마 공통점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음악이지.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힙합 음악 장르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